다음에는 이 우주를 이루는 기본 입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우주는 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물질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자를 원자는 과연 그냥 기본 입자인가? 우주는 기본 입자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원자는 핵과 그리고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핵 안에도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아니죠. 자, 그럼 과연 이 전자나 양성자, 중성자는 더 쪼갤 수 없느냐?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전자는 더 쪼갤 수 없는 그런 입자인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그 안쪽에 쪼갤 수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쿼크라는 그런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자는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쭉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원자론을 주장한 사람은 그리스의 이 철학자 데모크리투스와 루시퍼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물질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원자라는 그런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 그냥 철학적 아이디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학적 관찰을 바탕으로 한 원자론은 달톤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고요. 이 달톤이라는 사람은 화학자로서 여러 화학 실험을 해보니까 이 화합물들이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그런 입자들의 일정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원자론이 처음으로 달톤에 의해서 제기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톰슨입니다. 그 1887년에 이 전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이 크룩스관, 이 진공관입니다. 진공 속에서 여기서 전압을 걸어서 전자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 전자를 이런 식으로 극판을 통과시켰더니 이 플러스 극적으로 이렇게 휘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래서 이 입자가 여기서 나오는 입자가 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로 판명이 되었고, 그는 이것을 응급선이라고 캐소드 레이라고 불렀어요. 음의 전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물질이다 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자예요. 이 전자들은 이 고전압을 걸면은 이 고전압 에너지에 의해서 그 표면에 있던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이 전자를 관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톰슨은 원자 모형으로서 플럼 푸딩 모델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은 양의 전하 분포가 있는 이러한 이 공간 푸딩에 전자가 이런 식으로 박혀 있다. 그래서 이 플럼 푸딩, 이 플럼 푸딩 안에 전자가 이런 식으로 프롬 같이 박혀 있다.
이런 원자 구조를 주장을 했습니다. 뭐 현재 관점으로 보면 이건 맞지 않는 원자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1년에 밀리카인이라는 사람이 이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질량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무슨 실험이냐 하면은 이 분무기에서 기름방울을 발사를 하면은 이 분무기를 통과할 때 기름방울이 마찰에 의해서 전기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를 띈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전기를 띈 그런 기름방울이 이 폐행판 축전기판 안으로 투입이 됩니다. 투입되면 이게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질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폐행판 축전기에 전압을 걸지 않고 걸지 않았을 때에 이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속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름방울이 받는 힘은 그 무게하고 mg하고 이 공기의 저항력이 이 두 개가 존재하고요. 이 무게와 공기 저항력이 이 균형을 이룰 때 아주 일정한 속도로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터미널 벨로시티로 떨어져요. 자, 떨어지면 그것을 떨어진 속도로 우리가 이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그때의 경우에는 이 무게하고 mg하고 그리고 이 공기의 저항력과 균형을 이루죠. 그래서 공기의 저항력은 6파이 리에타 이거는 이제 그거고 그리고 r은 이 기름방울의 이 반경입니다. 자, 이러한 이 공기 저항력에 관계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6파이 r 리에타 속도 b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공기의 저항력이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비례 상수인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힘의 균형에 의해서 이 기름방울이 이러한 속도로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 폐마 축전기에다가 이 전압을 걸어줘요. 전압을 걸어주면은 결국 이제 이쪽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어주면은 이쪽 방향으로 전기적 힘을 받죠. 그래서 세 개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 저항력과 그 무게와 그리고 전기적 힘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이 터미널 스피드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런 속도로 떨어지는데 그 이 세 개의 힘이 균형을 이루니까 QE는 이 전기적 힘이죠. 전기적 힘 FE가 QE죠. 전기장률 E를 걸었을 때 그래서 QE는 위쪽 방향이고 그렇죠. 그리고 MG는 아래쪽 방향이고요. 그래서 마이너 MG이고 이것이 이 공기 저항력과 균형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이 전압을 걸었을 때의 이 속도가 V1으로 우리가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축전기를 껐을 때 기름방울의 속도가 우리가 관찰될 수 있고 그리고 축전기를 켰을 때 기름방울의 속도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측정한 값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해주면은 이 기름방울의 전하량이 이 두 속도의 이 그 합에다가 이러한 그 곱방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름방울이 이 마찰에 의해서 이 전하를 잃고 전자를 잃죠. 전자를 잃어가지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 전하량은 실제로 이 전자를 마찰해서 전자를 어느 정도 잃었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얘는 정수입니다. 그렇죠. 그 자연수죠. 자연수. 뭐 그래서 Q 이퀄 NE라는 이러한 전하 값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결국 이 분무기에서 나오는 공기방울의 전하량은 여러 종류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것들이 이 기본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의 이 배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실험 값들을 쭉 분석해 보면은 가장 작은 값이 E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큰 값은 자연수를 곱한 E에다가 자연수를 곱한 그런 값들이 쭉 관찰됩니다. 관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 전하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전하량을 이 실험치를 통해서 그 변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변방울을 각각을 갖다 우리가 관찰해 봤을 때 N이 여러 종류의 N이 관찰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항상 기본 어떤 값의 곱수로 오히려 거의 배수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본 전하량을 거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하량을 보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 19승 쿠롬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전자의 전하량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전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질량의 비도 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전자의 질량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밀리칸이 이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서 이 전자의 이 전하량과 그리고 전자의 이 질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분무기에서 나오는 기름방울은 분무기를 빠져나올 때 마찰해서 전기를 띠게 되고, 이 전기를 띤 기름방울이 이 평형판 축정기 속으로 들어가면은 전기적인 힘, 중력, 공기의 부력, 그러니까 저항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기름방울은 일정한 속도, 터미널 스피드로 떨어집니다. 축정기에 전기를 공급할 때와 공급하지 않을 때의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속도가 다른데, 이를 망원경으로 관찰하여 기름방울의 전하량을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기름방울의 전하량은 어떤 값의 배수임을 관찰하였고, 이에 따라서 기본적인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을 결정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전자를 발견했고,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과 질량을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911년에 라더포드라는 사람이 이 금박에 알파 입자를 입사시켜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 금박에다가 방사능 그 원소에서 나오는 이 히륨 핵, 그래서 알파 선을 갖다가 금박에 쬐주면은 대부분의 이 알파 입자가 이 뒤쪽에서 관찰되었는데, 그런데 상당히 휘어지는 그러한 그 알파 선도 관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원자는 중앙에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핵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고 그 사이는 빈 공간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이런 식으로 이빈 공간을 통해서 뒤쪽에 관찰되었고, 그리고 핵 가까이에 간 것들이 휘어져 휘지니까. 핵도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알파 입자도 플러스 전하니까 가까이가 휘어지죠. 그래서 휘어져서 이러한 이 다른 쪽에서도 관찰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원자 모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의 크기도 대략 이 사람이 유추를 할수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은 알파 입자의 운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속도입니다. 알파 입자의 속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알파 입자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결정할 수 있는 값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이 결국 핵 가까이 어느 정도 D 핵과 이 알파 입자의 가장 가까이 갈수 있는 거리 D를 라고 할 때, 이때 운동 에너지가 결국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하고 같게 되겠죠. 그래서 Q1, Q2고 D고요. 떨어진 거리고. 자, 그런데 Q1은 알파 입자의 전하량이 전자의 두 배죠. 그래서 2이고. 그리고 이 금의 이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가 C고, 그래서 C고 D. 자, 그래서 속도 알고, 그리고 알파 입자의 이 질량을 압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자, 이는 T라 하는 것이 이거하고 이 식에서 이 D를 구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자, 이게 다 아는 값이죠. 전하량 알고, 전자의 전하량이고, 이것은 알파 입자의 질량이죠. 알파 입자의 질량 알고, 그리고 속도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금의 이그 원자 번호고. 자, 그래서 이 값들을 대입해 보니까 대략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8승 미터 정도 하니까 이 주위는 전부 다빈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박에 알파 입자를 입사시켰을 때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은 직진해서 뒤쪽에 관찰되지만은 크게 휘는 알파 입자들도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실험을 통해서 금 원자의 중심에 양의 전하를 가진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에 따라서 핵과 전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은 휘지 않았고 핵으로 다가간 알파 입자들만 핵의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크게 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자 모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앞에서 본이 톰슨의 이 플럼 푸딩 모델은 그 원자 모델로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뒤쪽에 핵 반응 관계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표현하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원자 그러니까 기호죠. 원자 기호고, 탄소는 C이고, 뭐 산소는 O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원자 기호고요. G는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는 이 전자의 개수죠. 전자의 개수. 원자 안에서 전자의 개수가 C고요. 그래서 A는 질량수입니다. 질량수인데, 질량수는 양성자, 핵 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와 중성자 수의 합을 우리가 질량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핵을 갖다가 표현하는데, 원소 기호에다가 이쪽에는 원자 번호, 전자의 수하고 양성자 수와 똑같죠. 그리고 이 A는 질량수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탄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6, 12. 자, 그러면은 원자 번호가 6, 그래서 양성자 6개고, 그리고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가 12개니까 중성자 6개죠. 그래서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로 이제 이것이 이 질량수는 12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위원소라는 것은 같은 원소이지만, 탄소 좀다 같은 탄소지만은 중성자 숫자가 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질량이 다른 이러한 원소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탄소 12가 가장 많은데, 탄소 12는 탄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수가 6개죠. 6개고, 그래서 탄소 12는 중성자 16개이란 탄소고요. 탄소 13은 중성자가 7개죠. 그렇죠? 탄소 14는 8개고, 중성자 8개고, 이런 식으로 중성자 수가 달라가지고
결국 이제 질량이 다른 이러한 원소를 우리가 동연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핵반응을 갖다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이 알파 입자가 히류 베릴륨을 때리세요. 때리가지고 일어나는 반응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 입자가 베릴륨 때리면은 이것이 탄소가 되고 중성자가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보면은 양성자 숫자는 같아야 되죠. 어디서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쪽 왼쪽은 양성소 6개죠. 그 양성소 수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전하 보존이죠. 전하가 보존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하 보존에 관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성자 숫자가 같아야 되는 것은 전하 보존에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양성자 2개, 양성자 4개, 6개죠. 6개니까 이쪽도 이 6개가 돼야 되죠. 6개 되고.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질량 수도 같아야 되죠. 왼쪽 질량 수는 4 더하기 9, 13개죠. 13개인데 이쪽도 13개가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핵 반응에서는 반응 전과 후에 양성자 수와, 질량 수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양성자 수와 같아야 된다는 것은, 전하 보존의 법칙이고요. 질량 수와 같아야 되는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라더포드가, 원자 모형, 그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 라더포드 자신이 이러한 의문을 질량에 대한, 원자 질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히륨은 수소에 비해서 이 전자의 수가 2개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그 2잖아요. 그렇죠. 수소는 1이고 히륨은 2인데 자 그래서 이 핵안에 히륨 핵안에는 양성자가 2개가 있으니까 결국 히륨의 질량은 수소 질량의 2배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측정해 보면 4배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중성자의 이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핵은 양성자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히륨은 원자 번호가 2이니까 결국 이제 그 안에 양성자 두개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히륨의 질량은 수소 질량의 2배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4배였다 이게죠. 원소의 질량의 경우에는 이 양성자의 질량이 거의 다죠. 왜냐하면은 이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 질량의 이 18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소 질량을 따질 때는 양성자 질량만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해 보니까 결국 양성자 두 개니까 그 히륨은 그 수소는 양성 한 개이기 때문에 2배 돼야 되는데 실제로 측정은 하니까 4배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1931년에 보데이라는 사람이 이 폴로늄에서 나오는 알파 입자를 벨륨 등의 물질에 입사시켰을 때 아주 토괄력이 좋은 방사선이 나오는 것이 관찰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이 어떤 방사선인지를 밝히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후에 1931년이고 1932년에 이 큐리, 졸리어 큐리하고 이 프레데릭 졸리어 큐리, 큐리 분이 딸이고 사위입니다. 이두 사람도 비슷한 실험을 해보니까 이 보호대와 마찬가지로 아주 투과력이 좋은 방사선을 관찰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도 그것이 무슨 것인지를 알수 없었습니다. 밝히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최도익이 1936년 동일한 해입니다만은 최도익이 이 방사선이 이 베를륨에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니까 나오는 방사선, 이 중성자인데요. 중성자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전하가 없고 질량은 양성자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사선의 이름을 이 중성자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실험을 보면은 이 폴로늄에서 나오는 알파 입자, 이 폴로늄은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방사능 물질이에요. 그래서 알파 입자 나오면은 알파 입자가 이 벨륨을 때리죠. 알파 입자가 벨륨을 때리면은 여기서부터 이 벨륨은 탄소가 되고 그리고 중성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중성자를 바로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파라핀에다가 때리니까 이게 양성자 나와가지고 여기서 관찰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입자는 전기적으로는 중성이고 질량은 양성자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중성자라고 명명을 했어요. 자, 그 실험은 알파 입자가 벨륨에 입사하면은 중성자가 방출되는 이러한 핵반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방출된 중성자가 파라핀에 입사하면은 파라핀 안에 있는 양성자와 충돌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모두 양성자에 줌으로써 강력한 양성자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온 챔버로 관찰을 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중성자의 발견으로 원자 질량에 대한 어문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히륨의 경우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개 있으니까 질량이 수소의 4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성자의 발견으로 이 최도익과 졸리어 큐리와 프레데릭 졸리어 큐리들은 같은 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35년도 받았습니다. 이 중성자 발견으로는 이 최도익만 노벨상을 받았고, 이두 사람은 다른 공로로 35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도익의 중성자 발견으로서 원자 모형이 이제 확실해졌죠. 그래서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은 아주 좁은 공간, 15만화 15승 미터 안에 공간에 갇혀 있고, 그리고 전자는 이 반경이 15만화 10승 대충 옹스트롱 주위를 돌고 있다는 이러한 원자 모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 중성 미자가 발견되었는데요. 중성 미자는 뭐냐 하면은 방사선 물질에서 방사선 물질이 이제 붕괴할 때 나오는 그러한 입자거든요. 그래서 1927년에 방사선 물질들은 전자를 방출하는 그러한 방사선 물질이 있는데 이 방사선 물질에서 나온 전자가 에너지가 연속적이라는 것이 관찰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전자나 핵의 에너지 상태는 불연속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 전자들의 에너지가 연속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계속 양자와 관계돼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핵과 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있잖아요. 준위가 있기 때문에 이 핵이나 또는 전자들이 에너지 준위 사이로 이동할 때 전자의 파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경우는 전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핵이 이제 이 에너지 준위 사이로 할때 이제 전자가 나오는데, 이 전자의 에너지가
연속적이다. 연속적인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에너지 줄이 상태가 있는데 그 나오는 이 전자들의 에너지도 연속적일 수는 없고 불연속적이어야 되는데 연속적인 에너지가 나왔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30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울리라는 사람이 이 베타 붕괴, 그 전자가 나오는 그런 방사능 물질에서 이 전자와 함께 이 질량이 없는 전기적 중성인 그런 입자가 나온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사능 원소에서 전자가 나오는 방사능 붕괴하는, 그래서 우리 베타 붕괴라 부르는데요. 전자가 나오는 그러한 붕괴를 하는 물질, 이 베타 붕괴라는데, 이 베타 붕괴에서 전자가 나오는데, 이 전자 이외에 또 다른 입자인 우리 중성이라서 관찰되지 않았는데 그런 입자가 나올 것이라고 이 파울리가 예측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중성 미자가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가 또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연속적이 아니고 연속적인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나올 수 있다. 그것이 중성 미자 때문에 이 중성 그래서 이두 반응에서 에너지 보존 측에서 봤을 때이 중성 미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연속적인 에너지가 가지고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 종류의 이 속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연속적인 에너지의 전자들이 관측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로는 이게 중성이고 질량도 없는 그러한 입자이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1955년에 이 라인즈와 코헨은 원자로 옆에 염화카드뮴을 포함한 물탱크를 설치하여 중성 미자의 측정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자, 원자로에서는 핵반응을 할때 많은 반중성 미자, 중성 미자의 반입자입니다. 반입자는 나중에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중성 미자,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도 반양성자 있고, 그리고 전자도 양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입자들이 모든 입자에는 반입자가 존재하는데, 어쨌거나 반중성 미자는 중성 미자의 반대되는 그러한 입자라고 알면 됩니다. 자, 원자로에서 이제 핵반응할 때 이제 많은 이 반중성 미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염화 카드뮴이 포함된 물탱크로 들어와서 이 양성자와 반응을 합니다. 자, 이 반응에서 이 중성자와 양전자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에서 나오는 이 반중성 미자가 이 물탱크 안에 있는 양성자와 반응해서 이 중성자와 양전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양전자는 전자와 똑같은데 전자의 전하량의 이 반대다는 이야기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는데 양전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집니다. 질량은 똑같아요. 갖고 자, 그래서 원자로에서 나오는 반중성 미자가 물탱크 안에 물이죠. 물에 있는 양성자 있죠. 양성자를 때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 중성자 되고 그리고 양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양전자는 주위에 전자와 합쳐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갬마선이 나오거든요. 갬마선이 나오고 이들이 이제 이 시드레신 계수기에서 시드레신 계수기는 이러한 방사능 입자를 측정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관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성자가 양전자는 이런 식으로 주위에 있는 전자 합쳐져 가지고 이 감마선이 나오고요. 이것이 관찰되고 그리고 이 중성자는 이 나오는 중성자는 카드뮴하고 물탱크 안에 있는 카드뮴과 반응해서 감마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성자가 물탱크 안에 있는 카드뮴과 반응해서 여기서 감마선이 나와요. 이 감마선이도 계수기로 관찰돼요. 자,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에서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반중성 비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요약하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반중성 비자가 나와요. 뉴트리노는 뭐 중성 비자 영어식 이름이고요. 그래서 반중성 비자가 나오면은 이것이 이 물탱크 안에는 양성자와 충돌해서 이 양전자하고 중성자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반중성 비자가 그 양성자 충돌해서 이 중성자와 양전자가 나오는데 이 양전자는 전자하고 이 합쳐져 가지고 갬마선이 나와서 관철되고 반면에 중성자는 이제 카드뮴하고 충돌해서 결과적으로 갬마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반응을 통해서 아하 이 여기에서부터 반중성 비자가 나오는구나를 갖다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양전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양전자의 발견과 반입자 개념 확립해 가지고 1932년에 앤더슨은 양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양전자라는 것은 전자하고 질량은 똑같은데 전자와 반대되는 전하를 가지고 있는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예요. 그래서 전자는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양전자는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입자들은 반입자를 가지는 것이 실험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성자도 반양성자가 존재하고 중성자도 반중성자가 존재하고 그래서 모든 입자에는 이 반입자가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이러한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러한 것이 모여서 물질이 이루어가지고 이제 그런 우주죠. 우리 아직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반입자로 구성된 우주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반입자들은 입자들을 만나면 합쳐져 가지고 결국 이제 갬마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서는 반입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입자는 실험으로 물리 실험에서 에너지를 줘가지고 이 만들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게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순간적으로 따라 주위에 있는 입자들하고 합쳐져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입자가 주위에 없습니다. 근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고에너지를 줘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은 이 우주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서는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뭐 우리 반대쪽에 반입자로 구성된 그런 우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 발견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 양전자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앤더슨은 우주선의 관측에서 우주에서 막 수많은 입자들이 날아오거든요. 그 입자들을 관측하는 그 도중에서 전자와 질량은 같으나 전하는 반대인 입자의 존재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양전자의 경우에는 안개상자라고 해야 되는데 안개상자의 경우에는 그 안에 과열된 이 수증기가 채워진 상자예요. 그래서 이 상자 안으로 전기를 띤 입자가 들어오면은 그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가 이온화돼 가지고 하진 입자의 궤적을 갖다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궤적을 갖다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진 입자에 지나가면은 이 과열된 수증기가 이온화돼 가지고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궤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앤더슨은 이 자기장이 걸려있어요. 자기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걸려있는 안개상자 속에서 이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는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에 의해서 이제 이 전기를 띤 입자들이 이제 휘게 되는데, 그래서 원운동을 하게 돼요.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일반 물리학에서 배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 자기장 속에서 하위 입자가 받는 힘은 F는 QB 속도 B, 크로스 B잖아요. 속도 B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가 자기장의 이 방향,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전하 Q,
Q가 반대이면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 운동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그 앤더슨은 이제 궤적의 반경은 이 전자와 같지만은, 그래서 궤적의 반경 질량이 비례한데, 그래서 질량은 이제 전자와 똑같은데, 휘는 방향이 반대이다, 그죠? 반대인, 그래서 결국 전하가 전자하고 반대인 그러한 입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질량은 전자하고 똑같지만은 이 전하는 전기적인 그 전하는 이 전자하고 다르게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자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양전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를 이루는 핵과 전자를 갖다가 물리학자들이 발견을 다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주 좁은 공간에 핵 안에는 양자 중성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 공간은 앞에서 봤다시피 15 만화 15승 미터니까 굉장히 좁은 공간이죠. 자, 좁은 공간에 이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거기에 묶여 있는데, 특히 양성자 경우에는 전기적 반발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이제 양성자가 여러 개 많이 존재하는 원자에 따라서 뭐 우라늄은 92개 있잖아요. 양성자가 핵 안에 그 수소는 한 개고 히륨은 두 개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 양성자들끼리 이제 전기적 반발력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좁은 공간에 그러한 전기적 반발력을 이기고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게 의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 어떻게 그러한 전기적으로 똑같은 그러한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전기적으로 중성자이지 중성이지만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 좁은 공간에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물리학자들의 의문이었어요. 자, 그 의문을 이 유가오라는 사람이 1935년에 이 양성자 중성자는 이 메존, 그래서 중간 질량의 입자라는 그런 의미로 메존이라는 그런 입자를 주고받으면서 그 뭡니까 핵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핵력에 의해서 그 좁은 공간에 묶여가지고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을 갖다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가와 주장한 이 파이온, 그래서 뭐 메존 중에서 파이온입니다. 파이온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러한 입자가 존재하느냐를 갖다가 실험적으로 밝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요가와가 대략 예측을 했는데, 대략 전자 질량의 한 250배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갖다 발견해야 되겠죠. 자, 그러다 1936년에 앤더슨과 네드마이어가 우주선에서부터 전자 질량의 이 질량보다 207배 무거운 입자를 발견했어요. 자, 그들은 이제 처음에 관찰했는데 보니까 자기장이 걸린 악의상 속에서 전자와 휘는 방향은 반대이고, 그렇죠? 그리고 양성자의 회전 반경보다 약간 작은 그러한 입자의 궤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입자는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 질량은 전자 질량보다 크고 양성자 질량보다 작은, 대략 한200몇배 되는 그러한 입자를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 이게 유가와가 제안한 입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렇지만 유가와 제안한 입자라면은 핵하고 아주 그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핵하고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핵력에 관계되는 유가와가 주장한 그 입자는 아니구나. 유가와는 이제 파이온이라고 명명되는 이런 입자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뮤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에 날아오는 이 뮤온이
유아와 주장한 이 행적에 관계되는 입장 아닐까라고 했으나 이 입자가 양성자 중성자하고는 서로 작용을 잘 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 아니다 라고 판명이 됐고요. 그러다가 1947년에 이 포웰 그룹에서 이 유아와 주장한 이러한 메존, 파이온이라는 입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공적으로 우주선에서 날라 우주선에서 물론 관측했습니다만은 인공적으로는 이 가가다로 그룹에서 사이클톤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파이온을 갖다가 인공적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파이온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양의 파이온과 음의 파이온, 그리고 중성의 파이온 이세 가지가 존재가 합니다. 자, 그 후에 행력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메존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종류들이 산만해집니다. 파이온, 이 유아우 주장은 파이온이에요. 파이온이고 뭐 카이온도 있고 그다음에 로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아요. 이보다 더 많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그러한 메존들이 이 발견이 쭉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행력과 관계되는 그러한 입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양성자, 중성자,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입자들이 쭉 우주선에서 많은, 수많은 그런 종류의 입자들이 날라와요. 그걸 통해서, 우주선을 관찰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입자들이 발견됐고, 또한, 이러한 장치를, 물리, 그 장치, 사이클톤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새로운 입자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성 비자, 그래서 핵 분열 때 나오는 핵이 분열 때만 오는 이 중성 비자도 종류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이 또 관측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처음에 우리 학자의 뮤온이 우주선에 날아오는 거저 뭡니까? 앞에서 봤다시피 이 앤더슨과 레드마이어가 우주선에서 이제 그 행위에 관계되는 파이온을 갖다 관찰한 중에 뮤인이라는 이러한 핵력과는 관계없지만은 이러한 뮤인이라는 그러한 입자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뮤온이 이 전자하고 이빛 광자로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자, 그렇지만은 뮤온은 이 전자와 중성 미자 그리고 반중성 미자로 붕괴되는 것이 관측되었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뮤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부서지는지 붕괴되는지를 갖다 관찰해 보니까 거기서 전자와 중성 미자와 반중성 미자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1959년에 폰테콜보라는 사람이 이 붕괴에서 나오는 중성 미자는 뮤온 중성 미자이고, 그래서 뮤온이 붕괴를 하잖아요. 붕괴를 하면은 전자 되고, 그리고 중성 미자 나오고, 반중성 미자가 나오는데, 이 중성 미자와 반중성 미자가 다르다, 종류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갖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중성 미자, 요 중성 미, 반, 저, 저 전자 중성 미자, 요는 중성 미자가 좀 다른 중성 미자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뮤온이 이제 붕괴될 때, 이 붕괴됩니다. 붕괴될 때, 이 전자와 중성 미자와 반중성 미자가 나오는 것이 관측됐는데, 이 중성 미자와 반중성 미자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한 개는 뮤온이 관계되는 중성 미자고, 이건 전자 관계되는 중성 미자, 반중성 미자라고 될 것이라고 날 것이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 다른 실험 그룹에서 아하, 맞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종속미자와 반종속미자가 한 개는 전자에 관계되는 종속미자고 한 개는 묘원에 관계된 종속미자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묘원 마이너스가 붕괴될 때는 이런 식으로 묘원 종속미자와 전자 반종속미자가 나오고 묘원 플러스가 붕괴될 때는 전자 종속미자 그리고 묘원 관계되는 반종속미자 나온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사람들이 관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오 입자라는 것이 관측되는데 이 타오 입자와 관련된 이 종속미자가 또 발견이 되었어요. 발견이 되어서 결국 종속미자는 세 개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전자 종속미자, 그다음 미온 종속미자, 그리고 타오 입자에 관계된 타오 종속미자 이세 개의 종속미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종속미자는 이 질량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종속미자가 미자들이 진동한다. 진동하는 것은 종속미자의 종류가 바뀐다는 얘기죠. 전자 종속미자가 이 뮤온 종속미자로 바뀌든지 또는 또 타오 종속미자로 이렇게 서로 이제 바뀌는 것이 관측되었어요. 그렇죠? 자, 관측되었기 때문에 이 종속미자가 질량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의 아주 작지만은 종속미자들이 질량이 있다는 것을 이 종속미자 진동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종속미자의 진동을 관찰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이 원자를 이루고 있는 전자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안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방사능 원소인 핵반응을 할 때, 핵반응할 때 중성미자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중성미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중성미자들이 서로 진동을 해서 그 중성미자가 약간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핵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이 메존이라는 그런 입자를 주고받으면서 핵력이 생겨서 그 좁은 공간에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이제 판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리학자들이 보니까 그때까지 핵력에 관계되는 수많은 그러한 입자들이 메존들이 발견되었거든요. 발견돼 가지고 과연 이 메존들에 의해서 이 핵의 핵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1960년 중반에 물리학자들은 모든 물질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존의 이론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렇죠? 렙톤 가는 것은 전자하고 뮤온과 타우 요세 가지가 우리 렙톤이라 불러요. 그래서 뮤온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자 질량의 207배 정도 되는 것이고, 타우도 그다지 좀 무거운 그러한 입자고, 그리고 이세 가지의 이 렙톤에 관계되는 중성미자들,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이런 렙톤은 더깰수 없는, 더 쪼갤 수 없는 그러한 내부 구조가 없는 기본 입자지만은 이 하드론, 우리 강한 사호장에 하는 메존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했죠.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이 바리온 양성자, 중성자를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하드론, 그래서 강한 사호장에 하는 입자들, 그래서 핵력이 관계되는 입자들이죠. 핵력이 관계되는 입자들은 그 쪼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도 더 쪼갤 수 있고 중성자도 쪼개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자하고 전자나 뮤온 타우와 그 중성미자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 기본이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지만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또그 양사조 핵내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이그 하드론들, 이런 입자들, 핵내에 관계되는 메조냐 이런 입자들이 내부 구조가 있을 것이다. 그또더 쪼개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1964년에 겔만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 하드론들, 핵내에 관계되는 이런 입자들은 이 기본 입자가 아니고 그 안에 더 쪼개 보면은 쿼크라는 그러한 입자로 쿼크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예요. 그 입자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제안을 이론을 만들고 제안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약하면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뮤온, 타우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중성미자 이세 개하고 또 반입자들이 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세 개에다가 요세 여섯 개인데 이 반입자들이 또 여섯 개 있으니까 12개죠. 이걸라도 우리 렙톤이라 부르는데 이거는 구조가 없는 입자예요.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데 이 핵력, 강한 사고자가 핵력이라면 핵력에 관계되는 입자들은 우리 하드론이라고 부르는데 하드론은 또 메조온과 바리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메조온은 이 핵력에 관계되는 우리가 파이온이라든지 이런 입자들이었잖아요. 입자되고 바리온은 양자 중성자고 또 하이페론 가는 이런 또 핵력에 관계되는 입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드론은 핵력에 관계되는 입자는 메조온과 바리온으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이 메조온이라는 그러한 입자들은 이 쿼크하고 반쿼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리온은 세 개의 쿼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한 것이 바로 쿼크 이론이에요. 그래서 하드론은 구조가 있는 쪼갤 수 있는 입자로 우주의 기본 입자는 아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본 입자는 이 쿼크다. 하드론에 관계되는 핵력에 관계되는 그러한 입자들은 쿼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쿼크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쿼크 이론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의하면 금방 좀 전에 우리가 표에서 봤다시피 이 하드론이 세개 또는 두 개의 쿼크와 반쿼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쿼크를 갖다가 뭐세 가지 종류가 있다. 업, 다운, 스트레인지 쿼크가 있고 이 쿼크는 스핀이 2분의 1이고 뭐 전자는 각각 전자 전하량이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까지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자, 쿼크는 또, 이것, 뭐, 좀, 약간 이야기 좀 그렇습니다. 쿼크는 스핀 2분의 1 퍼뮤온이므로, 파울리 베타율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쿼크는 동일한 n 상태에 존재할 수 없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런데 바이론들은, 이 동일한 양상태에는 3개의 쿼크로 승리했으니까, 이게 다른 또, n 에너지 상태가 존재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칼라 차지라는 것이 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칼라 차지에 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상태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 적색, 녹색, 청색의 에너지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온이 이제 세 개의 쿼크로 구성되는데 전부 다 다른 색을 가지고 있다. 이제 세 개가 하나는 붉은색, 하나는 녹색, 하나는 청색.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이 없는 그래서 칼라리스 돼야 되지 우리가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쿼크는 쿼크 하나하나를 관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세 가지의 이 다른 색깔의 이거 쿼크들로 구성돼서 칼라리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성자 같은 것들은 관찰이 가능하다 했어. 자, 그래서 이 적색, 녹색, 청색은 이 색깔이 아니고 그건 A 상태가 다른 A 상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A 상태인 세 개의 쿼크들이 뭡니까 양성자 중성자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것이요. 그 메조온의 경우에도 색이 다른 두 개의 색이 다른 그래서 한 개가 청색 끝에 한 개는 반청색인 이러한 두 개가 메조온을 구성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것이 이러한 우리가 QCD 이론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메조온 같은 경우는 쿼크와 반쿼크로 바리온은 세 개의 쿼크로 성돼 있고 쿼크 반쿼크의 경우에는 색 전하가 하나가 청색 같으면 하나는 반청색이고
하나 붉은색, 그 다음 하나, 그 다음 반 붉은 색깔이고, 녹색, 그 다음 반 녹색, 이런 식으로 이제 칼라리스 하기 때문에 이제 매존이 관측되는 거죠. 마찬가지 바리온 경우도 세 개의 쿼크로 성되는데, 이 세 개의 쿼크가 하나는 적색, 녹색, 청색, 세 개 다른 이 에너지 상태, 색 전환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나는 관찰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세 개가 칼라리스 되기 때문에 이 바리온인 핵자와 하이페론이 관측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것이 바로 QCD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메조는 쿼크와 반쿼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리온은 쿼크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는 반쿼크 세 개로 구성될 수도 있고, 그 색깔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르죠. 세 개가 하나는 적색, 그리고 청색, 녹색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것도 이것이 녹색 같으면 반녹색, 그리고 청색 같으면 반청색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메존들은 쿼크, 반쿼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메존의 종류에 따라서 이건 앞쿼크, 그 다음에 반 앞쿼크, 그 다음에 다운 쿼크, 다운 낙쿼크,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 개의 쿼크, UDS가 존재하는데, UDS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메조는 쿼크, 반 쿼크, 바리온은 세 개의 쿼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 이론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쿼크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쿼크를 발견해야지 이제 이 이론이 맞다는 것을 갖다 증명할 수 있는데, 1969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이 가속기 센터에서 이 고속의 전자들을 양성자에 산란시키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는 우리 앞에서 본 원자 구조를 관찰하려고 알파 입자를 이 금박에 충돌시키는 이 라더포드 실험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알파 입자를 사용하는 대신에 전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자 가속기로 전자의 속도를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따라서 전자의 파장이 핵의 크기에 근접하게 만드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자가 핵을 안으로 침투할 수 있죠. 그래서 내부로 관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핵의 내부 구조가 있는지는 전자를 양성자에 충돌시켜 가지고 양성자의 전하 분포가 균일한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양성자 안의 전하 분포가 균일하다면 전자는 탄성적으로 균일하게 쭉 같은 방향으로 다 관찰이 되겠죠. 그래서 탄성 산란이 되면 균일한 방향으로 다 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 탄성 산란이 아니더라 이죠. 그래서 이 탄성 산란의 경우에 모든 방향에서 전부 다 동일하게 관찰이 되는데, 그건 탄성 산란이 아니고 큰 각도로 산란되는 전자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실험 결과는 양성자 안에 내부 구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균일한 전하 분포가 아니고, 균일한 전하 분포가 아니고 이 쿼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쿼크들이 하나는 3분의 2이고 하나는 뭐 마이 3분의 2이고 이래 되니까 전하가 다른 것들이 이 세 개가 양성자를 이루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전자를 쏘면은 균일한 산란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각 산란되는 전자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비탄성 산란이 관찰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그 안쪽은 이 내부 구조가 있다는 것을 봤고, 그 내부 구조가 바로 쿼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쿼크의 존재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던 비탄성 산란을 관찰했으며, 전자와 쿼크 사이 상호작용에서 수많은 그런 입자들이 방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양성자가 안쪽에 내부 구조가 있다, 그래서 쿼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이 쿼크 이론이 나왔을 때 쿼크의 종류가 세 가지로 주장을 했었죠. 자, 그런데 1974년에 제이 푸사의 입자라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렙톤이 4개였거든요. 전자, 뮤온, 타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자, 뮤온, 그리고 전자에 관련된 종속미자, 뮤온에 관련된 종속미자 4개니까, 4개가 있어야 된다, 이죠. 그래서 이 쿼크도 4개 아니냐, 렙톤이 4개니까, 이 균형을 이루려면은, 쿼크도 4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이 제안을, 비오케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제이프사 입자가 발견되었는데, 이 제이프사 입자는 쿼크와 다른 쿼크로 이루어진 그런 입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C쿼크라는, 참쿼크라고 명명된, 이러한 쿼크들이 하나 더 존재한다, 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쿼크가 4개죠. 자, 그런데, 이 타우 입자가 발견되었어요. 이 렙톤입니다. 타우 입자에 구조가 없는 게요. 렙톤 가능성은 이제 구조가 없는 입자. 그래서 아까 전자, 뮤온, 타우 세 가지고, 그에 관계되는, 중성 미자가 3개, 6개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렙톤이, 2개가 더 발견되는 거죠. 타우 입자가 발견되면서, 이제 타우에 관계되는 중성 미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6개의 렙톤이 되었습니다. 6개의 렙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자, 뮤온, 타우, 그리고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6개죠. 6개의 렙톤이 구조가 없는 그런 우주의 기본 입자예요. 발견되기 때문에 쿼크도 6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이두 일본 물리학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것들이 1977년과 95년에 발견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이 중에서 쿼크가 6개다 이거죠. 업, 참, 탑,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이런 6개의 이 그러한 쿼크들이고 이 쿼크들은 이 하드론 행정에 관계되는 그러한 입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이죠. 그래서 자, 그 렙톤은 6개죠. 일렉트론 전자, 뮤온, 타우 있고,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 뮤온 타우 중성미자 6개죠. 그래, 구조가 없는 기본 입자예요. 그래서 렙톤 가능성은 쪼갤 수 없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러한,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예요. 반면에 하드론은 행렬 구성하는 입자들은 이것을 쪼갤 수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이런 거 쪼갤 수 있죠. 그리고 메조원들도 쪼갤 수 있고, 그래서 쪼갤 수 있는, 그러한 입자들인데, 이 내부를 쪼개보면은, 쿼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이 쿼크와 6개의 이 렙톤들로 우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거운 메존들이 이제 계속 발견됨에 따라서 이 물리학자들이 보니까 해이 관계되는 것이 이 바이온에서 핵력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그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메조원들이 굉장히 유아 주장 바이온 이외에 아까 봤다시피 굉장히 수많은 종류의 메조원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유아의 주장은 메조원이 결국 핵력을 일으킨다고 그런 그 이론이었는데 그게 아니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갖다 가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대사이라는 걸로에서 해보니까 이 핵력에 관계되는 쿼크들을 묶는 힘이죠. 그래서 이 쿼크들을 묶어가지고 양성자를 만들든지 중성자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쿼크들을 양성자는 이제 쿼크 세 개로, 중성자는 쿼크 세 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안쪽에 쿼크들을 양성자 안에 있는 쿼크들 또 중성자 안에 쿼크들을 묶어가지고 그 공간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다른 힘이 존재할 것이 다른 어떤 입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갖다 이제 글루온이라고 부릅니다. 글루온은 그냥 뭐이 풀이잖아요. 풀 이름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뭐 바르는 풀 있잖아요. 그래서 뭐이 벽지에 발라면 이그그 풀을 갖다 발라가지고 벽지에 바르잖아요. 그 일종의 그러한 이름은 뭐 글루온이라고 지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글루온들에 의해서 이 쿼크들이 이 뭉쳐져 가지고
각 공간에 존재해서 양성자나 중성자 또는 매존을 갖다가 구성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 이 구론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 구론의 발견은 전자하고 양전자를 충돌시키니까 여기서 이제 쿼크와 반쿼크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 하드론 젯, 그래서 뭐 수많은 입자들의 젯 하는 것이 이거죠. 그냥 뿜어져 나오는 거죠. 세 개가 뿜어져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하나는 쿼크에 관계되는 하드론 젯이 나왔고, 하나는 반쿼크에 대한 하드론 젯이 나오고, 그리고 글루온에 대한 하드론 젯. 이세 가지 세 가지의 어떤 수많은 입자들의 어떤 젯, 어떤 물, 그뭐 물결같이 쫙 나오는 게 있죠. 이세 가지 종류들의 이 젯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나오냐 하면은 전자하고 양전자가 충돌하면 빛이 나오고 광자가 나와가지고 이것이 이 쿼크와 반쿼크로 나오고요. 이 쿼크가 에서 나온 이 하드론 젯하고 글루온이 나온 하드론 젯, 반쿼크에서 나온 하드론 젯이세 가지의 이 하드론 젯이 관찰됨으로써 결국 글루온의 이 존재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핵력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이제 이 하드론하고 메존들이 그 안쪽에 이제 쿼크들 구성되어 있는데 이 쿼크들이 이 글루온이라는 그런 입자들에 의해서 뭉쳐져 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 존재해 가지고 양성자를 이루고 뭐 중성자를 이루고 메존을 이루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핵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쪽 이야기했습니다. 하드론하고 메존에 관계돼 이야기했는데, 이 방사능 붕괴에 관계된 그런 경우에도 이러한 이 힘을 방사능 관계되는 힘을 주는 그러한 입자들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글루시오하고 사람 와인버그라는 사람이 이 베타 붕괴하는 그래서 방사능 붕괴하는 경우에서는 세 개의 어떤 입자들 다블 플러스 다블 마이너스 G0라는 그런 입자리 관계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입자들을 1984년 누비하고 반대로 미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약한 상호작용 그래서 베타 붕괴하는 그런 입자와 관계되는 그러한 이러한 약한 상호작용, 베타 붕괴 관련되는 세 가지 입자, 이세 가지 입자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광자는 우리가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광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광자는 앞에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주에서 존재하는 힘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핵력, 그렇죠? 이 강한 상호작용에 하는 핵력, 핵을 이루는 그러한 핵에 관계되는 그러한 핵력이 있고요. 그 양력은 이 방사능 붕괴에 관계되는 그런 약한 상호작용이 있고요. 전자기력이 있고 중력이 있습니다. 강도로 보면은 핵력이 1이라 치면은 약한 상호작용은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아주 작고요. 전자기력은 핵력의 이 137분의 1이고 중력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38승이고 그리고 작용이 되는 어떤 영역은 핵 안이니까 아주 좁은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공간에만 작용하는 것이 핵력이고요. 약한 상호작용은 그보다도 더 작은 부분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자기력은 우리가 알다시피 1/r 제곱에 비례하니까 장거리 힘이고 중력도 장거리 힘인 걸알수 있죠. 자, 그리고 핵력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글루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글루온이 이 쿼크들을 풀같이 묶어두는 거죠. 아주 좁은 공간에 묶어두니까 그래서 이 글루온이라는 입자에 의해서 핵력이 만들어지고요. 양력은
이 다울 플러스 다울 마이너스 지지로 한세 가지의 입자에서 입자를 갖다가 주고받으면서 이 양력이 작용을 하고요. 전자기력은 광자를 주고받으면서 전기적 힘하고 자기적 힘이 만들어지고요. 이 중력은 중력자라는 그러한 입자들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진다. 아직까지 중력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건 발견되지 않았고 나머지들은 다 실험적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를 우주에서 네 가지 힘이 존재하는데 그네 가지 힘을 만드는 일으키는 입자들이 전부 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행력은 글루온이라는 입자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양력은 이세 가지 입자에서 만들어지고 전자기는 광자에서 만들어지고 중력은 중력자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중력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요. 자,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결국 이 렙톤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러한 기본 우주를 이루는 기본적인 입자이고 그리고 이 하드론들은 행위 관계되는 입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 6개의 쿼크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힘을 만드는 입자들은 이네 우주에서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을 만드는 입자들은 이러한 입자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을 전부 다 구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 힘을 만드는 힘을 매게 하는 입자들 6개죠. 그래서 중력자, 광자, 글루온, 다울 플러스, 다울 마이너스, 지지로 이네가이 6개의 입자들이 힘을 만들어요. 우주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힘을 갖다가 만들어요. 힉스 보존은 이러한 입자들한테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이것도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렙톤들은 지금 6개죠. 6개 있고 전자, 뮤온, 타우, 그리고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그리고 반입자들이 있으니까 12개죠. 6개에 다 곱하기 2하면 12개고요. 그리고 행력을 구성하는 그러한 이 쿼크들 UCD, UST, DS, B 6개. 이 반입자가 있으니까 12개의 쿼크가 존재하고요. 자, 그럼 힘을 매게 하는 입자들. 글루온 있고 다울 플러스 G 광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리고 힉스 보존 있고. 자, 이와 같이 이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이런 식으로 여섯 개, 12개에다 곱하기 24개죠. 24개의 이 우주를 구성한 입자가 있고 그리고 힘을 매게 하는 입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존재하고 그리고 질량 부여하는 그 여섯 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바로 표준 모델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원자를 보면은 전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고요. 핵은 그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양성자 중위를 또 쪼개보면은 안쪽에 쿼크들하고 이 쿼크들을 묶어주는 글루온이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표준 모델이라는 이 이론이 지금까지 나온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보면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것은 논리적인 그러한 이 우주를 구성하는 그러한 모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제 이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의 수가 좀 너무 많죠. 왜냐하면 아까 했다시피 쿼크 6개 곱하기 12개죠. 12개고 렙톤 6개 곱하기 12개죠. 그 24개. 자, 24개가 이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기본 입자들이에요. 기본 입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힘을
을메기하는 또 기본 입자들 5개와 또 질량 부여하는 기본자들 1개 해가지고 6개의 이 힘과 질량 부여하는 거하고 24개 그러니까 한 30개잖아요. 24개에다가 30개죠. 30개의 기본 입자들이 이 우주를 구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 숫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도 여기다 중력을 포함하지 않아요. 중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중력자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중력을 또 포함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중성 미자가 이 표준 모델에서 질량이 0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일본 과학 일본 물리학자들이 이 중성 미자 진동을 관찰했고 그래서 중성 미자가 작지만은 약간의 이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해결도 아직 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일리 있는 그리고서 아주 논리적인 이러한 이 우주를 구성하는 그러한 이론이지만은 아직까지 이 확실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끈 이론이라든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보면은 이 종성자는 이러한 뮤디에서 쿼크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글론에서 묶여서 중성자를 구성하고 있고 양성자도 뭐 뮤디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파이온들은 이 쿼크와 반쿼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질을 우리 쪼개보면은 분자가 되어 있고 분자를 쪼개면 또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를 더 쪼개면은 안에 핵이 있고 핵은 양성자 중성자 좋은데 핵은 양성자 중성자를 또 쪼개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쿼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의문에서 시작해서 이 궁극적으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기본 입자를 탐구하는 어떤 역사적인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제 주기에 이루어져 왔는지를 괴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